열린공감TV 탐사보도팀 탐사전을 온에서는 지난 2월 26일 월요보도에서 나전칠기 박물관에 관련된 손혜원 전 의원과 박홍률 목포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목포시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목포시민의 90% 이상이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제3자가 듣기에는 목포시민이 나전칠기 박물관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목포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설문조사는 총 4,316명이 참여하고 목포 시민이라고 응답한 2,652명 중 95%인 2,330명이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목포시와 연관이 없는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포 시민들의 박물관 건립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라고 읽힐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목포시민 공청회에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목포시민들의 목소리가 주로 나온 것으로 취재차 확인되었다. 목포는 나전칠기와 인연이나 역사가 없는데 왜 목포에 이 박물관을 만들어 하냐는 당위성이 없어요. 나전장인도 많고 역사도 긴 통영도 나전칠기 학습 교육 체험 모두 실패했는데 목포에서 나전칠기 박물관이 잘 되겠어요. 시에서 이미 박물관 계획을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박물관과 관련한 기부부터 공청회까지 모든 의혹을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심지어 나전칠기 작품들은 어떤 식으로 감정했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공개되지 않았고요. 감정평가에 객관적인 자료가 안 보입니다. 용역사와 용역 수행 경력, 전공, 연구원 수를 밝혀야 합니다. 문화재급 유물을 목포가 가질 수 있다면 로또를 맞은 것이겠지만 이 자리에서 오고 나는 말들은 박물관 건립이 아니라 전시 판매장, 체험장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나전칠기와 연고 없는 목포는 차라리 어민 박물관이나 농어 박물관을 만드는데 열정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아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때문에 목포 발전이 안 된다. 장점을 찾아라.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손혜원 의원이 싫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 아니냐. 문화예술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목포시가 국비 예산을 많이 지원받았으면 한다. 시민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보면 박물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의견들을 요약하면 나전칠기가 목포와 연관이 없다라는 당위성이 없는 상태에서 안 그래도 열악한 목포시 재정을 박물관 건립에 무리하게 투입해야 하냐는 의문이 대부분이다. 정작 목포 외 지역의 시민들이 박물관 건립을 옹호하면서 그 근거로 손혜원 전 의원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민들조차도 목포시 재정만으로는 박물관 건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대규모의 국비 투입을 주장한다. 박물관 건립에 긍정적인 시민들도 이익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모호한 표현을 하는 게 전부인 것이다. 결국 시민공청회는 목포시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실제 탐사전을 온 취재 중에 이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선 이 설문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글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였는데 설문 대상이 진짜 목포시민인지를 가려내긴 힘들어 보였다. 보통 구글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모집단의 정확성에 대한 시비가 꼭 따라붙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조사들을 병행하던가 설문조사 자체를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다. 하지만 목포시의 용역보고서의 자료로는 이 과정을 확인하기 힘들며 이 설문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시민공청회는 설문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문지 문항은 모두 9가지이며 목포시와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은 3번 한국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이 목포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라는 항목에 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 문항으로 그냥 도움이 될 거냐고 묻는 것은 반대의 상황이 잘 안 떠오르는 질문으로 박물관 건립에 방해가 될 요인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목포시 재정 자립도에 도움이 되는가? 관광 홍보에 도움이 되는가? 문화재 보호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가 등
좀 더 구체적인 조건으로 물었어야 진짜로 목포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방향으로 박물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목포시 재정을 고려한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포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재정 지출의 규모와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이었다면 과연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결국 현재 목포와 나전칠기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은 모두 감춘 채 뭐든 있으면 좋겠지란 답을 유도하고 있는 설문일 뿐이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 대상과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번 설문은 목포시의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설문지를 비치를 하고 동시에 온라인에서 구글폼 양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보통의 여론조사와 달리 온라인 구글폼은 그 설문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참여자의 동향 파악용 참고 자료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을 위한 여론조사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목포시는 이 구글폼 설문을 사업 추진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박물관 건립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원래 목포시와 나전칠기는 관련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손혜원 지지자들 중심으로 박물관 건립을 적극 찬성한다. 만약 전국의 손혜원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목포시민이라고 거짓 선택을 했다면 이 구글폼 설문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설문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목포시는 의문이 많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 단위의 사업 진행용 정식 용역보고서에 첨부하면서까지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혹여 박물관 건립은 밀실에서 확정해놓고 설문은 단지 구색 맞추기를 위한 것이 아닐까란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목포시에서 제시한 한국 나전칠기 박물관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목포시에는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비용이 제일 적게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갓바위 근처로 박물관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고 예산은 80억 정도이며 운영 인력은 7명 정도가 타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용역 보고서조차도 박물관 건축과 운영은 이야기하지만 그 박물관을 지속적으로 지탱하고 유지할 만한 콘텐츠와 이를 위한 예산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에는 나전칠기 장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무형 문화재인 이영만 나전장은 통영에 있고 김기복 광주광역시 무형 문화재 제20호 나전칠장도 통영이 고향이다. 용역 보고서에 언급한 나전장인들 모두 현재 목포랑 관련이 없다. 목포에는 나전칠기를 교육하는 사설기관도 전무하다. 대표적인 나전칠기 공방이나 교육기관은 대부분 통영에 있다. 그런데도 막상 나전장을 키워내거나 영입하겠다는 시 차원에서의 예산 계획은 용역보고서에서는 전무하다. 나전칠기 박물관에 전시할 컨텐츠의 대부분은 손혜원 전 의원의 개인 소유의 작품을 기증받거나 손 전 의원의 크로스포인트 재단에서의 용역 제공이 유일한 나전칠기 육성책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손 전 의원이 박물관 운영권을 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나오는 것도 결국 현실적으로 목포시에서는 나전칠기 작품들의 육성 및 관리 계획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전시회가 끝난 기증품을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조차도 목포시에는 없어서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만약 이 관리 및 육성책에 대한 예산 계획까지 반영된다면 박물관 관련 예산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목포시는 목포시민의 수건 사업인 버스 공용 사업 등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우선 사업이 있으며 아직 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고 지원 역시도 현재 용역 보고서 수준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 재정 자립도 전국 114위, 18.7%의 열악한 목포 재정 자립도 결국은 목포 시민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사업이 정말로 목포 시민을 위한 시급한 과제일까? 아니면 누군가 주장하듯이 여느 특정 세력의 사업 실적을 몰아주기 위한 치적 사업에 불과한 것일까? 마치 문화가 돈이 된다고 하니 구체적인 사업 영향력을 따지기보다는 무작정 사업을 진행해서 결국 국가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된 일본 지자체의 전철을 목포도 밟게 되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 목포시는 이런 목포 시민들의 의심을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다.